덥고 습한 여름철 피부는 지쳐갑니다. 땀이 나는 자체가 피부에 자극을 주기도 하지만 지나친 냉방기 사용으로 피부가 건조해지고 높은 습도 때문에 곰팡이와 진먼지 진드기가 기승을 부려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데요.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에는 햇빛을 쐬거나 액세서리 착용 후 피부에 발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알레르기 피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알고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여름을 더 괴롭게 만드는 알레르기 피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날씨가 덥고 습하니까 여름철에 이렇게 발진도 좀 잘 일어나는 것 같고요. 피부 질환으로 네. 많은 분들이 좀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아열대 기후로 좀 변화를 하고 있고 네. 다양한 환경의 그런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다양한 피부 이상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고 특히 요즘에 여름철이 되니까 덥고 습한 그런 환경이 되어서 기존의 피부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야외 활동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다양한 피부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알레르기 하면 우리가 뭐 봄에 황사나 꽃가루 이런 뭐 환절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여름철에도 이렇게 알러지 질환을 조심을 해야 되는군요. 예, 예. 실제로 이제 알레르기는 피부뿐만 아니라 호흡기 그리고 소화기 등 여러 가지 증상을 온몸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피부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서 여름에는 훨씬 더 그래 증상이 또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아토피 피부염이나 햇빛 알레르기 그리고 음식물 알레르기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 등이 그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부분을 오늘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 먼저 그 아토피 피부염이요. 네. 정확히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네, 아시다시피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생기는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피부의 경우에는 정상인의 경우에는 이제 표피와 진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표피에는 여러 층의 또 각질층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각질층을 보시면은 벽돌과 같이 아주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피부의 이제 장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피부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면은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알레르기 물질도 잘 침투를 하게 되고 또 예. 수분 소실이 또 많아지게 됩니다. 아까 말하자면 방어벽이 무너지네요. 그렇죠. 예. 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오염된 물질이라든지 그리고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침투들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각종 알레르기 염증이나 그리고 감염에 취약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발진이 벌겋게 생기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한 이제 가려움 등을 호소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세 가지 모두 다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네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아토피 피부염이 진행을 하게 되면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게 되고요. 예. 또 더 심하게 되면은 피부가 아주 두껍게 변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그게 있습니다. 태선화예요? 그렇죠. 태선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진행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 중간에 뭐 피부 건조증 약간 빨갛게 이렇게 발진돼서 가렵고 이 정도는 네. 우리가 좀 흔하게 한두 번 이상은 좀 겪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토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토피 피부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도 아토피 피부염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환경이 참 안 좋아져서 그런지 우리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아니죠. 어릴 때보단 지금 환경이 더 깨끗해졌는데도 아이들에게 아토피 예. 피부염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체적인 인구를 보면 한 5% 정도의 그런 의사 유병률을 보이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유소년기에 보면은 청소년기라든지 그 빈도가 네.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 유소년기 청소년기 한 15% 정도로 네. 그 비율이 많이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11세 사이가 가장 높네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환자의 70-80%가 네. 이런 유소아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임상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급격히 그 시기에 많이 생기는 건가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시기에 많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소아의 경우에는 그런 네. 면역 체계가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실제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반적으로 그럼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따진다면 아무래도 유전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겠죠? 네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유전적인 요인과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네. 작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토피 피부염도 이와 유사한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보시면은 일반 인구의 30에서 한 40% 정도는 알레르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질환에 이완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예를 한번 보면은 부모 한쪽에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을 포함한 그런 알레르기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한 반 정도, 50% 일반 인구에 대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부모 양쪽에 만약에 알레르기가 있다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한 70에서 80%로 아주 높은 비율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 네. 사진 속에 아이가 정말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네.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예. 서구화가 된 그 식생활에 따른 그런 변화가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모유 수유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 모유 수유가 이제 감소되는 그런 이유도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화됨에 따라서 비만이 되고 또 활동량이 감소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그런 기후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물질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황사도 날아오고 그렇죠. 중금속도 날아오고 예, 그러한 노출들이 많아질 네.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또 될 수가 있고 또 네. 요즘에 많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아토피 피부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뭐 해당 안 되는 질환이 없네요. 그렇죠? 아토피 피부염 주체도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선천적으로 이렇게 뭐 부모의 유전적인 영향을 받아서 태어나는 경우도 예, 있고 예. 또 그런데다가 후천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악화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네. 그런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이 이제 환경적인 그런 물질에 노출이 되게 되면 훨씬 그 상승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 아토피 예. 피부염 발생이 아주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악화되는 요인이 어떤 게 있죠? 네, 악화되는 요인으로서는 이제 환자의 내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환자의 주변에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 원인을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네.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식이라든지 아이고 햄버거가 예. 나오네요. 진드기라든지 맛있는 포테이토까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레르기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피부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든다면은 이제 스트레스도 될 수 있겠고 이제 바이러스 이런 이제 세균 이런 감염도 될 수 있겠고 네, 특히 집안에 진드기도 많고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고온 다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땀을 이제 많이 흘리게 된다든지 또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애완동물, 반려동물 많이 키우니까 네네. 또 역시 요인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 사실 이런 애완동물에게는 그런 예. 동물털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동물털에는 또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또 이런 것들이 또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댁에서는 이런 애완동물을 기르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아직 오신 분은 아니시네요. 예, 예. 네. 근데 한 번씩 좀 나도 길러볼까? 이런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예,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물질에 감인 네.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특히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일단은 극심한 가려움증, 참을 네. 수 없는 가려움. 네. 이게 먼저 생각나거든요. 네네. 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환자는 피부에 염이 기본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지만은 그
가려움증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게 되고요. 특히 네. 이제 밤에 가려움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더 심해지는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이런 가려움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성장 장애 같은 것들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예. 그리고 또 그 가족이 받는 그런 고통이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합병증까지 일으킬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경우에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그리고 물사마귀와 같은 그런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항상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특히 이런 유사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유, 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아픈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네. 우리가 좀 네. 손을 잘 써서 그렇죠. 처치를 잘 평상시에 해주고 평상시에 네. 피부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20년 정도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여성분이 계시다 그래요? 만나보겠습니다. 처음 아토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3살에서 4살 때 정도였고 동생이랑 둘이 동시에 거의 발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너무 간지럽고 해서 그냥 평소에 뭐 잘못 먹었으려니 하고 병원에 갔는데 아토피라고 했고 겨울이나 여름에는 특히 이렇게 벌겋게 되고 자다가도 막 긁게 돼서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나고 딱지도 이렇게 엄청 크게 생겨 두껍게 그래서 그게 떨어져 나간 자리에 흉터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고 저도 이제 그 알러지 반응 검사를 했었는데 진먼지 진드기랑 그다음에 먼지 그리고 동물 털 음식 뭐이랑 몇 종류 계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바퀴벌레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뭐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도 환기를 많이 시키고 뭐 이렇게 이불을 많이 빨고 한다고 해도 그게 100% 잡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피하기 힘들고 뭐 음식 같은 경우도 가려 먹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거를 신경을 많이 못 쓰고 그냥 약을 바르는 걸로 하고 있어요. 음식병으로. 아, 진짜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4살 때부터 이런 피부염이 있으셨네요. 네, 그렇네요, 보니까. 근데 네.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예, 사실 뭐 동일한 아토피 피부염이라 할지라도 예. 연령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부위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 부위의 차이가 있어요? 예, 예. 특히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영아기나 소아기, 그리고 뭐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요. 네. 영아기의 경우에는 주로 볼이라든지 그리고 두피 그리고 이마 이런 쪽에 많이 발생을 주로 얼굴 쪽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팔다리의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 예. 팔다리의 경우에 주로 이제 바깥쪽 부위가 좀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이제 소아 청소년기에 대해서는 사진과 같이 이제 다리라든지 팔 이런 게 접히는 부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에 염증이 주로 많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무릎 뒤쪽인가요? 지금 위에 그렇죠. 사진은? 이쪽에 무릎 뒤쪽이 되고 이거는 예. 팔꿈치 접히는 안쪽. 부위가 예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소아청소년기까지는 성인기의 경우에는 훨씬 더 조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소아청소년기에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얼굴이라든지 목 그리고 손발 부위에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조금 심해지는 경우가 들어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피부가 아주 건조해지고 네. 비늘과 같은 그런 인설이 있잖아요. 아. 예. 그런 것들이 막 떨어지면서 각질처럼요. 그렇죠, 예. 각질처럼.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네. 이런 경우에 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 참 많이 안타깝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연령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위가 좀 다를 수 있고, 네. 그리고 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네네. 나는 그 뭐 천식이나 호흡기 알러지가 있는데 네. 피부도 같이 온다든지. 예예. 예, 이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런 모든 것들은 알레르기 반응이 다 연관이 있는데요. 네. 소아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알레르기 음식물 알레르기나 아토피 피부염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가 일부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 네. 또 일부는 이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바로 이제 호흡기 쪽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이런 것 같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네. 소아 청소년기에 이르게 되면은 많은 하나들이 좀 전체적으로 호전이 된다든지 예. 사라지는 경우가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 알레르기 비염 이런 것들이 두세 가지가 한꺼번에 공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참 환자도 많이 힘들고 그 가족도 많이 힘들겠지만 치료하는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금 고통스럽게 좀 생각이 들고 예.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그러게요. 교수님 임상하시면서도 참 안타까운 경우를 여러 번 예. 보실 것도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예. 경우는 이제 참 그 환자나 가족의 그런 마음들을 좀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같이 이제 공감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악화되기 전에 나에게 그러면 어떤 그 알러지 질환이 있는지 원인 물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일단 치료의 첫 걸음일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은 경험 있는 의료진의 그런 진찰 그리고 환자의 그런 병력 정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이루어지게 되는데 직접 피부를 관찰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진단의 가장 필수적인 그런 요소가 되겠고요. 네. 다양한 그런 병력 정치를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진행할 수 있는 것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검사가 알레르기 피부 단자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 하는 방법은 알레르기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 흡입 항원이나 또 음식물 이런 것들을 이제 피부에 이제 떨어뜨리게 되고요. 또 아주 가는 바늘로 네. 그 떨어뜨린 부위를 약간 이제 들어 올려주게 됩니다. 와, 그렇게 하고 흡수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피부 안으로 약간 알레르기 물질을 침투시키게 되는데 예. 한 15분 정도 있다가 네. 이렇게 판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증상이 피부가 밝게 나타날 수 있겠고요. 네. 다음에 이제 나이가 너무 어리다든지 예, 특정한 그런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의심될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특정 알레르기 물질에 대해서 그 수치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경우에는 그 항원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이런 물질을 가능한 한 회피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메밀이나 토마토도 원인 물질이 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예, 예. 특히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예. 메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음식물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물질, 어떤 음식이 원인이 되어서 나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지 일단은 원인 물질, 그 원인 방을 정확히 아는 것부터가 이제 첫 번째 순서일 텐데 알게 되면 이제 치료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네. 뭐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다 다르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아토피 피부의 치료 원칙에는 세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검사를 통해서 원인 물질이라든지 악화인자를 회피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물론 네. 기본적으로 환경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다음에 이제 적절한 피부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네. 약물 치료를 해주셔야 되는데 회피요법을 할 때는 가능한 한 그런 원인 물질을 확실하게 알아서 가능한 한 접촉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일단은 피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실내 온도도 이제 적절하게 좀 유지하는 게 좋고. 예. 적절한 온도가 예. 18도에서 23도까지네요. 예. 습도도 적절하게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예. 습해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 습한 경우에는 진드기가 굉장히 이제 성장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집에 습도계를 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피부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적절한 이제 목욕을 해야 되는데 목욕하는 방법도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네. 특히 요즘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경우에는 자주 목욕을 하는 게 좋은데 가능한 한 너무 뜨거운 물이나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로만 이렇게 샤워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부드러운 수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이제 문지르듯이 하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이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예. 또 이제 그 수건으로 닦은 이후에는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3분 이내라는 거는 예. 어쨌든 좀 빨리 마르기 그렇죠. 전에 피부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 보습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예, 여름에는 주로 이제
물기가 너무 많은 것보다는 로션과 같은 그런 보습제가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사용을 좀 계속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선생님, 그 교수님 오일 타입은 어떤가요? 네, 오일 타입의 경우에는 이제 겨울과 같은 경우에는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겨울과 같은 이제 환경이 날씨가 건조할 경우에는 오일 타입이나 아니면은 크림? 예, 크림 타입을 이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그런 걸 하면 너무 끈적끈적해서 네. 본인이 활동하기도 많이 좀 불편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에 따라서 이렇게 예, 적절하게 하고, 예, 선택하는 본인한테 맞는 것과 또 가능한 이제 로션 타입을 여름에는 이제 예. 추천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이런 관리를 해주시고 그것으로 좀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부 보습제를 포함해서 연고 이제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가려움증을 좀 낮추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투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감염이 됐다고 그렇게 의심이 될 경우에는 항생제와 같은 경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제 일부 이제 알레르기 면역 치료도 진행을 할 수가 같이 있습니다. 같이 병행 치료하는 거예요? 병행 치료도 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광선 치료라든지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섭윤 치료 이런 것들도 이제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서도 알레르기 면역 치료, 수변 치료를 같이 받고 있네요. 네. 수변 치료를 저렇게 붕대를 감아서 하는 건가요? 예, 하루 종일 감는 건 아니고요. 아, 예. 예, 그 생리식염수 등을 이렇게 탁 적셔가지고 병변 부위에다가 이제 감아서 네. 한 30분 정도 이렇게 거치를 하고 또 떼주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여러 번 이제 여러 반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오염된 그런 물질들이 이제 빠져나오게 되고 또 피부에는 수분을 또 공급해주는 예. 그런 어떤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알레르기 면역 치료 네. 이 치료 방법은 그 면역력을 좀 높여주는 그런 치료인가요? 네. 면역 치료 중에서 가장 네. 진료실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치료가 알레르기 특이 면역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치료는 이제 천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일부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네.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행하는 방법은 아주 적은 용량의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알레르기 물질을 처음부터 투약을 해서 점점 치료 용량을 올려가서 치료 용량까지 이렇게 도달해서 규칙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환자에게 좀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 70에서 80%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또 해당 알레르기 물질에 의해서도 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항체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 물질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면역 물질을 넣어주네요. 그렇죠. 내 몸 안에. 예, 일종의 뭐 탈감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의학적으로 증명된 치료 중에서 가장 이제 체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근데 70~80% 정도 효과하면 상당히 높은 편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는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선별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한테나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충분한 이제 진찰과 또 검사를 통해서 적합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에게 대해서 선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약물 치료 중에서 이제 그 연고 바르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연고를 너무 오랫동안 장시간 바르면 뭐 부작용이 생긴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실제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과거에는 이런 데 대한 정확한 지식이 많이 부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바르다 보니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장기적으로 무분별하게 또 이게 아주 강도가 높은 그런 연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피부가 위축이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감염이 잘 된다든지 더 예민해지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약물에 대한 반응이 잘 안 된다든지 내성이 생기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부신이라든지 이런 축이 아주 뭐 깨진다든지 그런 생리적인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적절한 시간과 또 적절한 용량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장기적으로 만약에 연고를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네. 스테로이드 말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연고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큰 부작용 없이 장기적으로도 사용을 해볼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그냥 아무 연고나 바르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제 전문의 그런 처방을 받아가지고 충분한 상담을 거친 다음에 정확한 용량, 용법을 지켜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고 치료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까 여자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음식 조절이 참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음식이 뭐 계란, 그러니까 달걀, 또 밀가루, 뭐 우유. 근데 너무나 흔하게 또 그 첨가해서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다 어떻게 음식 조절을 할까 싶거든요. 실제로 이제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는 성인의 경우에는 음식물하고 관련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소아의 경우에는 한 30에서 40% 정도가 아토피 피부염 악화시키는 것이 이제 음식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좀 아토피 피부염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음식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유라든지 계란, 달걀, 그리고 콩류, 땅콩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 무분별하게 그 음식을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이제 소아 중에서도 이제 12개월 이하의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음식을 제한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빈혈이라든지 구루병 같은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이 될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한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영양소 결핍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런 영양소 결핍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식품을 반드시 확인을 해서 계속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영양소를 부차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특정 음식에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아까도 토마토에도 메밀에도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복숭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접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의 한 5% 정도가 음식물 알레르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물 알레르기라고 하면은 쉽게 두드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피부 발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접촉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발진이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콧물 재채기와 같은 거는 비염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 위장관 질환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가 어떤 특정 음식물을 먹었을 때에 입안이 아주 간지럽고 붓는다든지 또 심하면 목이 뭐 막히는 증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이제 진료실에서 보게 되고 있고요. 또 가장 심한 형태로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쇼크가 있습니다. 쇼크가 나타나면 그 말벌에 쏘여서 쇼크하는 거 받는 건 또 다른 문제죠. 나타나는 형태는 비슷한데요.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그리고 벌에 쏘인다든지 또 뭐 다른 다양한 그런 물질에 노출이 되었을 때 쇼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재차 노출되는 경우는 굉장히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쇼크 반응까지 나타나면 정말 응급실에 실려가야 되는 그런 정도. 그런 정도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이런 거는 알레르기 중에서도 응급에 속하는 그런 질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령별로 좀 주의해야 할 음식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어린이와 또 소아 그리고
성인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요. 네. 영유아의 경우에는 우유라든지 다음에 계란이라든지 땅콩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성장을 함에 따라서 이제 땅콩이라든지 견과류 아시죠? 네. 네, 그리고 생선이나 패류 이런 것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또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영유아의 경우에 이제 우유라든지 이런 음식물이 평생 못 먹는 것은 아닙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함에 따라서 나중에 섭취가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식이 제한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물질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지 조금씩 확인을 하고 문제가 안 생기면 다시 조금씩 투여를 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에 대한 그런 섭취를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젠가 초등학생이 그 학교 급식을 먹을 때 카레가 나왔었다 그러죠. 네네. 그래서 뭐 의식 불명까지 빠졌었던 기사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알고 그것도 있죠. 예. 알러지 일종이겠나요? 예. 그렇죠. 아마도 이제 그거는 이제 예. 그 카레에 들어가 있는 아마 우유 때문에 원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렇게 조금 들어간 것도 반응이 그렇게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예,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그 아이는 우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한 과민 반응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카레라고 생각하고 이제 복용을 섭취를 했겠지만은 그 들어 있는 그런 우유라는 성분이 아이에게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특히 이제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흡수가 이제 네. 빨라지게 됩니다. 예.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음식물이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보통 1시간 이내에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주로 나타나는 것은 피부에 두드러기와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호흡 곤란이라든지 다음에 가슴 답답함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더 심해지게 되면은 이제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쇼크로 이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부는 이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급하게 나타날 수 있는 알레르기 응급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네요. 아나필락시스 반응. 아 예예. 예. 이게 예. 이제 그리스 영어이긴 한데 예.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되는 그런 합성에 속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원치 않는 그런 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아나필락시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상이 이렇게 나타납니까? 예, 증상이 뭐 경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쇼크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주 예, 무서운 드물지만은 이제 응급 조치를 취하게 되지 않으면 예. 예, 사망에 갈 수도 있는 말벌에 이제 쏘였다든지 이래서 사망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죠. 바로 예. 그런 것들이 이런 거에 속한다고 볼 그렇군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조치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에게 아나필락시스가 있을 경우에는 한번 경험하게 되면 환자들이 이제 진료실에 와서 진찰을 받고 네. 진료실에서는 이제 에피네프린이라는 그런 약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제 항상 휴대를 하고 다니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유사 증상이 재발했을 경우에는 이 에피네프린을 이제 허벅지 등을 통해서 근육에다가 직접 네. 이제 주사를 빨리 해야 되고요. 아니 저건 뭐 먹는 약은 없어요. 먹는 약으로는 안 되고 속도도 느릴 뿐더러 이런 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주로 이제 이런 것들 약품화돼서 예 약품화되어서 이제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엔 또 보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했던 분은. 병원에서 반드시 처방을 받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네, 지금 순서대로 나오고 있어요. 네네. 처음에는 이제 안전핀을 이렇게 뽑아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위를 누르고 이제 허벅지 등에 이렇게 주사를 하면은 네. 자동으로 이제 주사가 근육을 통해서 주입이 되게 됩니다. 10초 동안 누르고 예, 있다가 누르고 또 문지르게 되어야 되고요. 네. 문제는요, 이런 증상이 좀 회복되었다 해가지고 안심을 네. 하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2차 반응이 나타나서 경우에 따라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예.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충분한 응급 조치를 취한 다음에 네. 귀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이건 정말 급할 때 응급 조치일 뿐이고 네. 일단 이 1차가 그다음에 2차로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2차를 위해서 예방. 그 2차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예방을 한다든지 조치를 네. 취해 주셔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사를 깜빡하고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네네. 항상 휴대하고 있다가도 네네. 상황에 따라서
맞습니다. 사실 본인의 경우에는 이것을 주위에 요청하는 게 꼭 필요하고요. 예. 사실 우리도 여기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환자를 만약에 발견을 하게 되면은 환자를 반드시 바로 눕혀서 기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다리를 좀 올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거고요. 그래서 119라든지 응급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환자를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고, 만약에 의식이 좀 떨어진다든지 또 뭐 맥이 좀 잘 잡히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응급처치 후에 병원에 도착하면 또 정작 병원에서는 어떤 처치를 받게 되죠? 네, 예, 뭐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혈압을 정상화해야 될 것이고 네. 또 저산소증에 빠지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저산소증. 저산소증에 예. 만약에 저산소증이 빠지게 되면은 각종 장기에 손상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산소를 마스크 등으로 이제 공급을 해야 되겠고 추가적인 에피네프린을 투약하고 그다음에 수액을 공급해 가지고 혈압을 정상화시켜서 다른 장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 참 주의해야 될 점이 상당히 네. 맞네요. 예. 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지킨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상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예. 중요하겠고, 요즘에 심폐소생술도 굉장히 일반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것들도 앞으로 저희들도 알아야 될 그런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들의 인식도 상당히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햇빛이 워낙 강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선탠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태양을 피하는 방법. 예, 아주 긴 소매를 입고 다니신다든지, 왜냐면 햇빛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아시다시피 햇빛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이제 비타민 D라든지 또 여러 가지 소독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너무 심하게 이제 노출이 되면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노화가 촉진이 된다든지 화상까지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암 등도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 여름철 같은 경우 야외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햇빛에 노출이 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햇빛에 노출이 될 경우에는 이제 피부 발지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다양한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 다양하게 나타나 그렇죠. 두드러기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예. 또 다음에 피부에 이제 발진, 구진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예. 광과민 질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햇빛에 얼마나 노출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예, 사람에 따라 이제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예. 이제 짧게는 한 30분, 그리고 길게는 보통 뭐 72시간 있다가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한 12시간에서 한 48시간 정도 네. 노출이 됐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뭐 보통 이제 경고하는 것이 보통 이틀 정도, 3일 정도 지나면 보통 사라지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햇빛 알러지가 있는지를 어떻게 진단을 받습니까? 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진찰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예. 때로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도 생길 수도 있고 먹는 약물이라든지 바르는 네. 약물 이런 거에서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실제로 태양이라니 그것에 직접적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약물이라든지 화장품에 의해서 생기는지 그런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광 검사를 한다든지 광체포 검사를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러지가 있다면 일단은 차단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뭐 자외선 차단 열심히 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알러지가 있다면 더 철저하게 좀 막아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 그런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에 특히 햇볕에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에는 차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만약에 증상이 일단 생기게 되면은 이제 국소 도포제라든지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약제 이런 것을 이제 투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적어도 이제 매출 15분 전에는 도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특히 이제 야외 활동을 오랫동안 장기간 할 경우에는 자외선 중에서도 UV
비열한 UVA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네. 같이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러니까 그 용기에 잘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 A인지 B인지. 맞습니다. 둘 단지. 예. 둘 단지. 그리고 강도도 또 자외선 차단제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선별해서 네.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지나게 되면 또 그것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정기적으로 시간마다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외선을 차단한다고 이제 그 차단제를 발랐는데 네. 그것이 오히려 이제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이제 본인한테 맞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검사를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참 여름에는 이것저것 우리가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 예. 자, 햇빛도 그렇지만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제 노출하게 되면 여성들은 액세서리 촬영이 많거든요. 네, 네. 귀걸이, 목걸이, 팔찌. 네. 아주 애용하는 액세서리 아이템인데 네, 네. 그것 때문에 또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네. 예. 들어 많이 있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접촉성 피부염이라 하면은 우리 손이 손목이라든지 목걸이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장신구를 착용하는 귀라든지 귀걸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알레르기를 통칭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접촉성 피부염이 있으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검사를 하고 네.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밝히는 것이 네.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검사를 받는지 벌써 보겠습니다. 피부 첩보 검사부터 하나요? 네네. 아토피 피부염보다도 이런 접촉성 피부염의 경우에는 이제 지연형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부 첩보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피부 첩보 검사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이렇게 첩보에다 발라서 네. 그쪽에다가 이제 붙이게 되고 보통 48시간 이후에 네. 결과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이 부위를 보면은 반응이 나타난 부위가 이렇게 이렇게 벌겋게 이제 발적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심하게 되면 수포 형태로 진행이 되는 그런 물집이 염증으로 잡히는군요. 그렇죠. 심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이런 식으로 양성 반응이 나타난 그런 물질에 대해서는 앞으로 착용이라든지 이런 접촉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참 그 짧은 시간은 아니었는데도 저희가 알아야 될 그 알러지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구체적으로 좀 교육을 받고 싶다 했을 때 유용한 기관이 있다면서요? 예, 아시다시피 요즘에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급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많아졌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에 따른 이제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 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아토피 천식 교육 정보센터를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토피 천식 교육 정보센터. 예. 예. 부산에는 지난 5월에 개소를 하였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부산광역시가 지원을 하고 네. 오신대학교 보건병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교수님이 센터장을, 예, 센터장을 맡고 계시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센터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네. 각종 알레르기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시민들에게 열려져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방문이라든지 전화 네. 상담을 해주시면은 예.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애용을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이거 무료인 거죠? 그렇죠. 센터장님. 예. 네. 네, 우리가 본인뿐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 또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이런 아토피 질환에 대한 또 알레르기 피부 질환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름철 알러지 질환에 대해서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알레르기 내과 김희규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